고 노회찬 원내대표 빈소엔 조문이 끊이질 않고 있습니다. 조국 청와대 민정수석도 어제 빈소를 찾아 오열했습니다. 한우리 기자입니다. 조국 청와대 민정수석이 비통한 표정으로 고 노회찬 의원 빈소를 찾았습니다. 영정을 본 뒤 조 수석은 오열하며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. 말을 할 수가 없습니다. 빈소를 지키며 말이 없었던 이정미 정의당 대표는 SNS를 통해 원통한 죽음에 대한 책임은 반드시 묻게 될 것이라고 했고, 심상정 의원은 영원한 동지인 그가 홀로 길을 떠났다. 억장이 무너져 내린 하루였다고 심경을 밝혔습니다. 더불어민주당 추미애 대표와 유승민 전 바른미래당 대표 등 정치인들은 여야 할 것 없이 빈소를 찾아 애도했습니다. 시민들도 직접 조문을 오면서 한때 병원 내부 한 바퀴를 둘러쌀 정도로 긴 줄을 서기도 했습니다. 노 의원이 세상을 떠나기 전 축하 인사를 남겼던 KTX 복직 승무원들도 빈소를 찾아 마지막 인사를 전했습니다. 정의당은 장례 마지막 이틀은 국회장으로 승격해 치르고 시민 장례위원을 모시겠다고 밝혔습니다. TV조선 한우리입니다.